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오늘은 마하프레임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제가 그 스타디움 레이스 FMA 샤시로 그 베이직 튠업 세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 대회는 취소됐지만 거기에 쓸 바디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게 돼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오늘 마하프레임을 준비했습니다. 판매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제대로 설명을 좀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네, 마하프레임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흰색 부분 마스킹을 먼저 하고 있어요.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화사한 색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일단은 꼬리 부품하고 몸통 부품만 흰색을 마스킹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노란색 칠한 부분에 두 번째로 마스킹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알려드리면 지금 판매하는 곳은 빅박스 쇼핑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사이트 들어가셔서 제품 보시고 아니면은 그 빅박스 경기장 찾아오셔서 웬만하면은 실물을 자세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노란색 마스킹하고 그 위에 바로 빨간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은 노란색보다 강한 색상이라서 노란색 위에 그냥 빨간색 바로 칠해도 큰 문제 없어요. 이제 모두 도색을 끝내고 마스킹 테이프 한번 벗겨 보도록 할게요. 아, 깔끔하게 나왔을지 걱정입니다. 네, 마스킹 테이프 모두 벗겨 봤는데 뭐 그렇게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봐줄 만은 하네요. 스티커, 기본 스티커 들어있는 것 중에 다른 건 쓸 필요가 없고 여기 여백의 은색 부분을 가지고 조그만 장식을 더해 줄게요. 이렇게 기본 스티커에 여백에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기본 스티커는 저처럼 도색하고 자작 라벨로 장식하시는 경우는 거의 기본 스티커가 필요가 없겠죠. 요 정도로 이제 기본 스티커 활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작 라벨을 더 붙여볼게요. 아, 색상은 아주 알록달록 화려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두 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이제 판매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미리 준비한 자작 라벨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두 대 다 깔끔하게 라벨링까지 마쳤습니다. 라벨까지 붙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쁜 모습이 나왔네요. 이제 유광 마감하고 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